저건 집에 가는 마크를 대고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가자. 오우씨. 어딜? 왜못 먹어? 어이. 아래로 가야 먹을 수 있나 보다, 이거. 아, 그리고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그냥 일로 가면 되네요. 바보 아니야, 나.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아래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먹으면 된다 이거죠. 손 불쌍해. 또 어둡네. 아무도 없는데?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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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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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뭐야? 아, 밑에 그냥 다 공간이구나. 큰 공간이구나. 괜히 쫄아가지고 변신하고 막 그냥 계속 뛰어넘겼네.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이거. 뭐야? 이쪽 가면 아마 보스방 열쇠스러운 게 뭔가 있겠죠? 뭐야, 이거? 벽화. 왠지 쾅 찍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 일단 진행해봅시다. 어? 저기도 있다. 워워워. 아까 전 멀쩡한 녀석을 보여주고 얘를 보여준다는 건, 눈을 가져오라는 거죠? 응? 이렇게만 놓으면 돼? 이렇게 놓으면 되나? 아하. 오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럴 리가 없지. 나머지 하나 눈알 가지러 갑시다. 오, 깜짝이야. 네모 구멍이 있다는 건 여기 위에서도 내려올 수 있단 말이네. 눈알은 저기 있고요. 돈은 썩어 넘친다. 아. 잠깐, 아니야, 아니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보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꽝이에요. 지금 구멍이 세 개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저기 저 보물상자 아래 하나 있는데, 세 개 다 꽝이니까, 일단 이 시점엔 꽝이니까. 여기 가면 안 되고. 몰라, 다른 구멍도 있나? 모르겠어. 구멍은 다 꽝이다 생각하고 가자.
이건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서 누나를 획득할 수 있죠. 이 누나를 가지고 누나를 드리블. 꺼정. 아, 누나 무거워. 던지기. 아. 왜 안 나와 이거? 손 녀석 한번 나오고 나서 가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들고 있으면 안 나오나? 얌전하네요. 아, 아니구나. 나오는구나. 얘는 이걸로 한번 물리쳐주고 진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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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안 들어, 지금. 여튼, 집어넣고, 이러면, 가운데 상자를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보스몽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상자들은 뭐냐? 좀만 더 저기 한번 탐사해볼게요. 나머지 상자는 뭐예요? 저 큰 상자를 먹을 방법도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여기가 그거였죠? 이렇게 달라드는 게 맞냐? 나머진 뭐 없다. 그냥 다 그거다. 여긴 보물상자 앞인가? 여기는 좀 모르겠는데, 여긴 뭔가 해결할 만한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놔서 저걸 먹는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간 게 아니다. 여기도 저건가 보네. 이 빗더미로 빗구멍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를 어지간하면 여기를 활용하는 건데 여기 활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아까 여기서 끝났었는데 아예 돌아가지고 요렇게 열기. 그렇지. 마스터 스톤을 획득했다. 뭐야 이거. 대장간 아저씨께 부탁해서 마스터 소드를 단련시켜달라고 하자. 올 좋은 거 얻었는데? 알게 모르게 대단한 거 얻었네. 뭐야 이거. 그리고 이 길 계속 가다 보면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없네. 여기도 없는데 그럼. 어딜. 강화 실패하면 검 깨지나요? 검 깨지면 볼만 하겠네요 그냥. 나무 막대기 들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아마 더 갈만한 데는 없는 것 같네요. 막혀있어. 불쌍한 뱀. 얌전히 돌아가서 보스를 맞이합시다. 이번에 언놈이냐? 또 손이야? 어우. 뭐야? 로켓 펀치? 이 녀석. 당연히 벽화 변신이죠, 이건.
너무 쉽잖아. 뭐야 이게? 장난해? 뭔가 다른 패턴 간다. 화났다. 땅바닥 형태를 보아해서는 내리 찍을 것 같은데. 우리 잘못 찍으면 뭐 어떻게? 아이씨. 결국에 똑같냐? 똑같은 패턴이냐 결국에? 좀 그럴싸하게 가나 했더니. 숨었다가 안 죽었어? 아이씨. 잘못했다. 아이 제길. 이제 슬슬. 아이씨 또? 받고 마무리! 아니야? 몇 번을 더 쳐야 돼 이거? 적 자체는 되게 쉬워요. 저게 숨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되게 안 죽네. 잠깐만 아직도 안 끝났어? 대난투에 이런 손 나왔었죠. 예. 좀. 오케이. 별거 아닌 손 깼다. 문도 열렸다. 가면은 그래요. 벽화가 하나 있겠죠. 이 벽화를 근데 어째? 이 마음이 예쁘니 얼굴은 안 예쁘지만 마음은 예쁜 대머리 같은데 생긴 게. 아니잖아. 수녀잖아. 세레스잖아. 대머리 줄 알았는데. 링크. 잠시 못 보던 사이에 늠름해졌네요. 고마워요 링크. 하지만 하이라를 평화롭던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7연자 모두의 힘이 필요해요. 다른 현자도 구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대머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를 구하기 위해 그림이 되어버린 병사장님. 분명히 육아를 봉인시키면 병사장님도 구할 수 있을 테죠. 이미 임자가 있어요. 부탁이에요. 병사장님을 그리고 하이라의 모두를 구해주세요. 이제 모두가 덤인 것 같다. 왜 이래 또. 또 빨리 쉬라는 거겠지. 쉬었다 하라고. 그러라고 지금 뿅뿅거리는 건데 이거. 슬슬 휴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됐어 그만 얘기해. 안 그래도 요즘 방송 패턴이 방송을 3시간 이상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내가
3시간만 하면 졸아요. 뭐야 이거. 많이 어려웠어. 응? 빗자루만 하고 있어. 뭐야 이게. 아저씨. 뭐야 넌 어서 보게 거미나 들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자나 기껏 최고의 수술로 무기나 방어구를 만들어봐야 랄랄랄랄. 아니 내 이 광석을 봐줘. 어떻게 생각해. 어디 갔냐 광석. 어 얻었는데? 대장간에 가져가자. 대장간에 가져가자. 아줌마 너 아직 있었어? 에휴 이래서 사람 도와줘봤자 헛수고라는 소리가 있는 거라니까. 아니 저기요. 어 뭐야 아줌마가 주워온 꼬모였군. 어 일에 방해된다고. 어차피 아저씨도 저 모양이야. 일할 맛도 안 나긴 하지만 말이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저쪽 밝은 쪽 대장간에 가야 되나? 밝은 쪽 대장간 가보자. 아 일단 갑자기 어디서 폭탄질이야? 아 진짜 되게 아프네. 한 대만 쏴도 피가 하트가 두 개가 날아가네. 이 마을엔 뭐 없나? 저기 있네요. 아직 야바위 하던 아저씨 아니야? 어 누가 처음 본 얼굴이네? 여기는 보물상자 해방이야. 200루피를 내면 3개의 보물상자를 마음대로 열게 해주지. 안에 하트 조각이랑 보물도 있다고. 하트 조각으로 나를 좀 꼬신다 이거지? 어 그래서 어때? 히 핵 맞네. 마음에 드는 걸로 3개 열어봐. 야바위가 아니고 로또네요 거의. 에이 나 지금 200루피 냈죠? 20루피 얼마인지 가치를 알 수 없는 물건. 1루피 야 아니 100루피짜리도 저렇게나 있는데 오른쪽 위였어. 젠장할 젠장할. 다시 섞지 마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 간다. 이거다 이거. 이게 하트 조각이야. 있네. 아 그래서 백루피 본전은 땄네. 그러면 이번엔 이거다. 아 뭐야 이거. 그러면 이거. 오 300루피. 본전은 땄네. 본전 이상은 땄네. 헐 400루피 땄죠? 본전이 아니라 두 개에 대한 본전인데? 잘하면 300루피는 이득이네. 그러면 이거. 잠깐만 여기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이거 여기 아니야 혹시? 오오 이득은 보고 있네. 오예. 대박. 고마워 또 오라고? 아니 이제 안 올 거예요. 아마 이제 더 이상 안 오지 않을까? 너무 쉽게 끝내버렸네. 다음 이건 뭐야? 상습범. 어 꼬마야 이거 원래 벌 아저씨 있는 곳인데 이 마을은 어떠냐? 상당히 황폐한 것 같지? 우리도 사실은 이리 상막하게 도적지 있나면 살고 싶진 않다고. 하지만 말이다 손을 시시하다가도 정신 차려보면 또 도적질을 하고 있다고. 털 사람이나 있어요? 그러고 보니 노래도 있었지. 아 노래 에? 아 뭐야 노래를 부르진 않아? 나 지금 노래 불러야 되나 하고 살짝 긴장했는데 다행이다 노래를 부르진 않았어요. 이게 우유 가게인데 간판 뽀개졌네? 그래도 장사하네요. 뭐해 형씨는 새로운 얼굴인데? 이 가게는 몬스터들이 활약해준 덕분에 점점 손님이 늘고 있지. 엥? 짜증난다고! 난 그냥 혼자서 느긋하게 우유를 마시고 싶다고! 자 얼른 나가줘. 뭐야 가게 왜 차렸어 아저씨. 어 여자 이쁜 여자 있다. 마을 누나예요.
몬스터들이 꼬꼬 농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근데 귀여운 꼬꼬들도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이야. 뭐 흑화하던데 닭들. 남은 건 이 알들 뿐. 너희들만은 내가 꼭 지켜주겠어. 아, 몬스터가 날뛰어가지고 전부 일로 왔다. 그래서 나 강해 보여? 아줌마가. 아줌마는 강해요. 강해 보여. 너 거짓말이지? 귀가 움찔거렸다고. 이래 부른 난 통쾌 배틀 도장의 단골 손님이야. 통쾌 배틀 도장을 몰라? 북쪽에 데스 마운틴이라고 있지요. 본 마운틴이요 저기요. 그 정상 있는 강자들의 놀이터야. 데스 마운틴. 그럼 센 거잖아 아저씨. 아줌마 강해 보이는 거 아니야? 실력이 자신 통쾌 배틀 도장에 가봐. 왕가에서 일해봤자 세상이 꼬리는 것도 애초에 그 녀석들 잘못이라고. 마을엔 도적들과 이상한 가면을 쓴 녀석들 뿐이야. 그래서 손 쓸 도리가 없다고. 가면? 발을 들여놓은 곳은 비좁은 길 흥얼흥얼. 그림? 그런 고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은 도적 두목 정도밖에 없다고. 요즘 희한한 그림을 곳에서 숨겨놓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림 숨겨놓은 곳이라면 여자 도적이 알고 있다고. 여자 도적 이름은 나도 몰라. 그러고 보니 요즘 통 안 보이는군. 여자 도적. 하여튼 마스터 인성 진짜. 그러네요 좀. 탕금이 잘만 다니는데 뭐. 이런. 아이 닭봐주자가 두 대나 맞았네. 여기가 꼬꼬 농장이었던 곳인데 집이 박살났어요. 아 치면 안 되지. 다 혼자 탈주했는데 방금 아닌가? 이 안에 뭐 있다. 아니야. 달빛은 은근히 많이 모이긴 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너. 말하기. 이 마을엔 도적이 아지트가 있어서 무서워 죽겠어. 그렇다고 도적이 될 용기도 없고 그저 교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신도예요. 이런 세상 따위 얼른 휘리릭 해버리고 싶어. 뽕자라 몽자라 뽕자라 몽자라. 세상은 황폐해졌다. 하지만 도적 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단다. 도적이 되어봤자 마음이 더럽혀질 뿐. 인간은 추악한 존재. 믿을 수 있는 건 몬스터들 뿐이다. 몬스터교네요. 너도 가면을 쓰고 주문을 외치거라. 몬스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몬스터교 부려. 이 마을 이름 버려진 자들의 마을이네. 두루루루루. 여긴 뭐야? 가게처럼 보이는데? 쓸만한 거 있나요? 요정을 팔고 있네? 벌도 팔고 있고. 벌? 그 녀석은 황금벌이야. 가지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지. 3배 강한 든든한 친구. 구구구구루비네 살래? 아니면 그렇게 날 줄 알았지. 그 녀석은 벌이야. 88루비네 살래? 그 녀석은 나는 판매품아니거든. 아니 저기요. 그 녀석은 요정이야 라고 할라나? 진짜네. 얼마야? 요정 핵사! 아니 잠깐만. 요정이 무슨 벌 이하야? 벌 88루피 아니었어? 요정이 벌보다 못하다니. 이 세계는 진짜. 그건 방패야. 50루피인데 살래? 이거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필요 없어요. 복면 아저씨, 이건 소문인데 말이야. 여자 도적 중에 하나가 두목이 숨긴 중요한 물건인 곳을 알아버렸다고 하더군. 입막음을 하려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라. 뭐라나? 이 평생 빠져나오지도 못하겠지. 세상에는 모르는 게 나은 것도 있는데 말이야. 알아버린 건 깊은 어둠. 이런 가사도 있고 말이야. 노래를 많이 하냐 얘네들 부담스럽게. 여튼 벌 이하의 요정이라.